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야 돼요. 너무 오래 빼면 안 되고 1시간 정도 담가 놓아야 돼요. 그럼 핏물이 빠지거든요. 간이 되겠죠? 간 없이 하면 싱거우니까. 양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늘이나 뭐 그런 거는 따로 안 넣으셔도 돼요. 내가 등심을 재워놔요. 한 2시간 정도? 키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래 안 재워서 부드러워져요. 2시간 정도 지나간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심 짜파구리 먼저 하는 거니까 물을 등심은 지금 여기가 가득하면 650이거든요. 등심 짜파구리는 물이 한 30ml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등심을 졸여야 되니까. 미리 재워놓은 고기가 있습니다. 등심이 2시간 후에 사용해야 되니까 해놓고 2시간 전에 재워놓은 고기가 있으니까 위에 고명으로 올라간 계란후라이 반숙도 왔습니다.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등심도 미리 구워놓으면 뻣뻣해서 맛이 없어. 즉석에서 구워서 바로 버터를 좀 여기다 프라이팬에 칠해주시고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니까 가볍게 맛있어. 키위하고 양파하고 사장가루 씻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터에서 구워야 익혀주시고 싶으면 지금 익혀주시고 다
간만 익혀서 이렇게 넣으면 되시고. 먼저 스프 먼저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으시고. 여기다 다 넣으면 안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딱 손가락 잡힌 부분 정도, 이 정도만 남기시면 돼요. 약 한 20분 정도? 이 정도 남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짜장가루가 밑간이 좀 배에 익어야 싱겁지 않고. 5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너무 저어도 면발이 풀려서 라면의 꼬들꼬들한 맛이 사라지니까 조금 이렇게 끓인다 싶을 정도. 국물은 좀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 너무 쫄아버리면 안 돼요. 다시마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저희 가게에는 믹스라면이 세 가지가 있어요.